근데 그 이후로 사파타 선수가 조금 침체 기간이 있었어요. 네. 좀 충격적인 패배라고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아, 5점을 맞았는데 바로 뱅크샷으로. 간단하게, 네. 네, 일단 2점은 만회하죠. 네, 원뱅크 쉽게 성공합니다. 네, 두 공이 또 모였는데 바로 3뱅크로 갈 확률이 있어요. 다시 하나 더 노리나요? 웰뱅크닝스 선수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팀원들이 좀 고생하는데요. 어제는 그 김예 그렇죠. 선수 또 응원하랴, 오늘은 네. 구두렁 선수 응원하랴. 3뱅크 바로 점수를 네, 이어갑니다. 아, 사파타 선수가 열심히 벌어놓은 5점이 네, 무색해집니다. 네. 뱅크샷 두 개로 바로 한점차 쫓아가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강동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뭐 뱅크샷을 워낙에 쉽게 풀어내면서 일단 뭐두 배, 걸음걸이가 두배 빠른 거죠. 네. 아, 아, 하단이. 횡단. 오, 들어갑니다. 이거는 당점 어디다 준 걸까요? 하단은 준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끌린 것 같은데 왼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리버스 형태 샷이 그렇군요. 됐어요. 네. 살짝 네, 역회전이 들어가서. 투에서 바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건 네. 지금 왼쪽에 회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쿠드롱도 5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말라자리 선수도 조금 LPB에서 성적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네. 성적이 없어요. 지금 걸어서 3회전 갈 수도 있죠. 아, 바로 네. 정교하네요. 대단합니다. 역전하는 쿠드롱 선수. 어제 쿠드롱 선수와 함께 또 김예현 선수 경기도 끝까지 관전을 네. 했었는데 오늘 결승도 지켜보고 있고요. 자유자재입니다. 역회전으로 약간 세워치죠. 이것까지. 네, 네. 잘 세워치기가 들어가면서. 끝샷입니다. 네. 와. 이거 5점 치고 자리에 앉은 사파타 선수가 네. 기운이 빠지겠습니다. 아, 어제 우승했던 김예은 선수가 또그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네. 있는데요. 지금 8점의 위력이 상당해요. 와, 쿠드롱 선수가 이번 대회 경기 중에 지금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계속해서 점수 이어갑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공격을 네.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사파타 선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최고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젊은 네. 도전자인데 지금 뭐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걸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것도 성공합니다. 10점 머신건. 와, 한 번에 10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게 아, 만드는데요. 네. 두껍게 한번 끌어놨다가 회전 운동으로 진행시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한 이닝에 하이런을 두 개로 친 걸로 이제 기록이 돼요. 아, 네. 1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뱅크샷. 아, 이번 대회 네. 또 뱅크샷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쿠드롱 선수죠. 완전함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죠. 3뱅크까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12점. 이 기세라면은 투베버르시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네, 자, 돌아오는 샷이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지금 톱 에버리지 수상을 위해서 네. 마민캄 선수가 와 아, 또 있거든요. 왜 마미캄 선수를 왜또 잡아줄까요? 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네. 좀 이런 거 보면은 좀 걱정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2점. 에버리지 지금 4점대 경기를 하고 있고요. 길게 비껴치죠. 아, 와, 완전해요. 자, 네.
와, 한 번에 이러면 15점을 다 만드나요? 자유자재 그 자체입니다. 바로 세트포인트. 구드롱 선수에 대한 찬사는 뭐 무수히 많지만 네. 바로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예요. 그 완전의 경지를 한 번씩 보여줍니다. 네. 자, 들어가면은 4.285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죠? 마민캄 선수가 조금 심란해지겠습니다. 네. 결승에서 그런 기록은 잘 안 깨지거든요. 자, 옆 돌리기 쿠드롱 마무리합니다. 네. 와, 15점을 한 번에 만드는 프레드릭 쿠드롱. 결승전에서 퍼펙트 샷은 처음 나온 거죠. 네. PBA 역사상. 아, 퍼펙트 큐는 사실 주인공 첫 기록 우성훈 선수에게 하지만 네. 결승전에서의 퍼펙트 샷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네. 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완벽한 경기였는데요. 2세트가 굉장히 빨리 끝났죠. 2이닝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쿠드롱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